사실 카이는 대머리죠. 아! 잘 그렸다. 박수. 제가 한번 전 봐드릴까요? 말썽의 소지가 다분하다. 허거 가서 먹고 싶고요. 토마토 계란 볶음, 가지 볶음, 닭볶음, 뽕바우지딩, 복숭아를 따는 안무가 있는데 앨범을 준비할 때 조카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돼. 한층 더 복잡해졌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가 한번 조카한테 컨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워시 카이. 네, 안녕하세요. 소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미니 2집은 피치스라는 앨범을 들고 왔고요. 타이틀곡 역시 피치스입니다. 네,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달달하고 로맨티스트적인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피치스 하면 복숭아잖아요. 복숭아라면 또 무릉도원 약간 생각도 나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신선처럼 그 안에서 뭔가 연인을 기다리는 뭐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부드러운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달달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치스 타이틀곡 역시 달달하고 이가 썩을 듯한 그런 좋은 노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먹는 건 역시 약간 말랑한 복숭아밖에 안 먹어가지고 말복이 좋은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면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랑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딱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이미지로만 따지자면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안무 같은 경우에는 킬링 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작할 때 나무가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숭아를 이렇게 따는 안무가 있는데 따라하기도 쉽고 또 복숭아가 딱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모든 수록곡이 다 좋은데 저는 바닐라라는 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과 굉장히 또 잘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고 약간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특이하고 신기하다 라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한 두 번 듣다 보면 굉장히 중독되는 사운드와 또 이제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저는 그 노래를 진짜 자주 들으면서 쉬는 것 같아요. 어때? 엄청 유치하네. 엄청 유치해? 네, 이제 저는 앨범을 준비할 때 조카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될 그런 요소까지 이제 들어가서 한층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카의 눈높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춤도 약간 쉬운 면모도 있고 또 멋있는 것도 있고 좀 이제 다이나믹한 면도 있어서 저희 조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문을 받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가 한번 조카한테 컨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상이 너무 깊었고 일단은 커버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고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를 보면서 자라왔고 그렇게 안무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가수가 되었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곡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처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는 하나니까요. 하지만 각자 이제 각자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더 멋진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패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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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네, 어느 순간 웬만한 뮤비 조회수는 능가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 영상과 그것 때문에 제가 예능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이제 뭐 뒤에서 농담 정도만 했지 이렇게 방송 나가서 예능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아마 그 영상 덕분에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많은 예능들을 찍어서 확실히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능에도 실력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이제 만드는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재밌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예능을 찍으면서 너무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많이 볼 생각에 저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무언가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생각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올해, 작년, 재작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를 조금 더 갈고 닦을 예정이고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분들께 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내년 역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저 역시 여러분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열일을 하겠습니다. 와이님은 네 진짜 매일 하죠. 중국 팬 여러분들 볼 생각 매일 하고 진짜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맨날 이렇게 영상과 말로만 이렇게 뭔가 전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요.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언제나 이제 중국 팬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네. 팬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봐야지 좋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소통이나 또 다방면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국 SNS도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서 물론 어려운 게 있겠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 앨범을 위해 시간, 몸, 모든 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요. 취미 생활도 하고 다양한 게임, 힐링 이런 거 해봤자 그 어떤 것도 요즘 저를 치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 날 치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심이고요. 제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물이 저에게 만족스러운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게 저의 최대의 힐링입니다. 말 안 해도 허거 가서 먹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많죠. 토마토 계란 볶음, 가지 볶음, 닭 볶음, 땅콩과 함께 그거 이름 뭐지? 꽁바오지딩. 꽁바오지딩도 먹고 싶고 아무래도 허거가 제일 먹고 싶고요. 정말 중국에서 정말 많은 도시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했었는데 어떤 도시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냥 가고 싶어요. 어디든 중국이라면.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고 싶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엑소가 이제 데뷔할 때부터 중국 팬 여러분들과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더욱더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랍니다, 여러분. 네, 저고 여기에 사간지 복숭아인가 뭔가 있는 것 같고요. 모자랑 머리카락에 경계가 없는 거 봐서는 머리카락 모자인가? 사실 카이는 대머리다. 카이는 대머리다. 아니면 입술을 칠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고. 아, 그건 것 같습니다. 엄마 화장품 갖고 놀다가 걸려서 혼난 카이. 이게 저한테 있었던 일인가요? 아, 저한테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까꿍. 여러분, 제가 저에게도 그 콩깍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웬만하면 다 진짜 잘하고 예뻐 보이는데, 근데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빨갛고 모자를 썼고 울고 있고 그냥 그 정도. 잘 그렸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다음 문제 있나요? 이거는 팔일 거 아니에요? 그쵸? 다리고 웃고 있고 머리카락이 길고. 이번 피치스 티저를 보고 그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좀 시기 2020년 12월. 올해가 21년이잖아요 2020년 12월 앨범 나올 텐데요. 아! 그 모자 썼을 때! 잘 그렸다. 박수. 네, 이거는 음악 중심이었나? 네, 음악 중심 무대였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엽게 그려주셨습니다. 누가 그렸나요? 그건 팬분이 그린 게 맞나요? 또 있나요? 너무 잘 그렸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너무 다른데요? 너무 쉽죠? 럼미라이트, 러브샷, 구찌 행사 갔을 때, 템포, 컴패션. 이거 그거다. 리바이스. 오, 너무 잘 그렸다 이거. 금손이 많아 진짜. 다음 거. 잘 그린다 그림을. 근데 알았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알았어요. 콘서트 때 제가 부메랑이랑 무대를 하다가 이 마이크 날아간 적이 있어요. 맞죠? 예, 이거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네, 기억해요. 진짜 당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진 않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걸 보고 그린 것 같진 않고. 네, 진짜 추억이네요. 이때 기억납니다. 이때 콘서트도 너무 재밌었어요. 내 인생의 해다? 이번 앨범 피치스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 앨범 피치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줄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비하라. 예기치 못한 일. 제 생각 이상으로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좋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이 여우라고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이 뭐니?
말썽의 소지가 다분하다. 누군가 아니면 제가 말썽을 부리나 봅니다. 네, 여러분.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되게. 네, 제가 한번 전봐 드릴까요? 제 이번에 컨셉이 돌연 컨셉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점을 한번 봐 드리도록 할게요. 운세 봐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운세. 내일 아니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너는 행복해질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무언가의 일이 일어나면 이후의 리스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뭐 카이가 더 좋아졌다 아니면 이번 앨범이 너무 좋다 아니면 무언가 생각이 들면 이후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중국 엑소 여러분들 네, 드디어 미니 2집 피치스가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앨범이 나온 만큼 항상 저희는 이제 매해 매 순간 새로운 앨범 무언가의 컨텐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중국에 이번에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너무 찾아가고 싶고요.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중국 찾아갈 예정이고 또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이번 앨범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 조금 달래시고 진짜 만나는 그날까지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그때 만나요. 爱豆香槟了，今天我香槟。大家好，我是凯。